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휴지맛 쿠키 왕국에 어서오세요. 쿠키런 킹덤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진작에 훨씬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손이 생각보다 잘 안 가더라고요. 아, 오늘은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를 하나 오픈을 할 거예요. 그 이름하여 설탕교. 오늘 해야 될 일부터 좀 하나씩 해봅시다. 자, 지금 우편 보면은 무려 3000 다이아랑 500 다이아가 공짜로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4000 다이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코드, 예, 쿠폰 좀 알려드릴게요. 예,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쿠폰에 들어가서 여기 본인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요렇게 입력하시면 3000 다이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웰컴 투 킹덤 500 크리스탈 주고요. 그리고 킹덤 남도 블루라고 입력하시면 500 크리스탈 총 4000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쿠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란에 예 고정으로 또 남겨둘게요. 아, 그리고 저번에 못 얻었던 요거 아, 이거 나 이거 못 참어. 저번에 전광판 때 이게 안 나와가지고 구미호마 쿠키 못 얻었잖아요. 오늘은 얘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이거는 뭐 무조건 나와야 되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이건 뭐 전광판 다 채워야 나오겠네.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그렇지가 아니지. 아, 진작에 얻었어야 되는 구미호마 쿠키. 그쵸? 이름이 뭐야? 매력적인걸? 어우, 굉장히 예쁜 모양의 구미호마 쿠키인데 제가 듣기로는 얘가 성능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막 무료로 이렇게 푸는 애들은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 아, 드디어 요 근의 주인이 찾아가겠구만. 미호야, 일로 와요. 주인 없는 그네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니? 오, 잘 탄다, 잘 타. 아우, 귀여워. 오! 사라졌어. 야, 이거는 진짜 이펙트 지리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휴지마 쿠키 왕국 점점 발전되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설탕을 위한 설탕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예전에 좀 유행했던 건데 요 넘어진 노움 같고 약간 종교 비슷하게 광기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만든 게 있더라고요. 자, 우선은 자리를 좀 봅시다. 아,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 여기가 좀 빈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좀 깔아둘까요? 예, 네, 한쪽에다가 설탕교 오픈합시다. 5시간이 걸려? 뭐야? 오픈 나이스! 자, 요 정도 공간이면 좀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아, 우선은 좀 약간 종교 느낌 나게 바닥을 좀 깔아볼 건데 먼저 이곳은 이제 설탕교가 될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쫙 직선을 좀 예쁘게 깔아주고 우선은 설탕교 좀 작게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레드베벳 케이크기를 여기다가 깔아주면 좀 오늘 좀 심플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쭉 연결해주면 약간 뭐랄까 그 레드 카펫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네.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는 왕국 꾸미는 게 또 주요한 컨텐츠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왕국을 자랑할 수 있는 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왕국 사진들 그리고 왕국 컨셉 설명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여러분들의 왕국 컨테스트 컨텐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다! 이 양 사이드에 수로가 깔려있으니까 진짜 레드카펫 느낌 싹 드는데? 아, 그 다음에 뭔가 데코레이션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설탕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 붉은 저주의 땅. 이거 여기 왠지 느낌 있는데? 캔디케인 횃불? 야, 왔다. 각이다. 요거네요. 따라다라다따따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다라다따라다라다라다. 그렇지. 뭔가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네. 이거네요.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한번 쫙 까늘어 주는 거죠.
오, 오. 야, 골드 살살 녹아유 선생님. 큰일 났다. 나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거. 물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 설치했을 때 뭐 좀 약간 한 번에 지우는 방법 없나요? 이거 하나 일일이 이렇게 다 지워야 돼? 너무 빡센데 이거는. 그 건축 꿀팁 같은 거 좀 있으면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근육맛 쿠키! 약간 지금 여기서 설탕교의 기운을 받아보고 싶어서 들어왔나? 오, 야 얼추 느낌 나온다? 거기에 이제 설탕교의 상징이 하나 필요한데, 엄청 멋있는 게 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거와 알맞은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요. 설탕교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바로 요번 킹덤 패스에 추가된 축복받은 천사의 분수. 설탕교 드디어 세워진다. 짜잔. 심지어 딱 컨셉하고 잘 맞는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사탕을 생성하거든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좀 위험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여기 주변에도 타일을 좀 다시 깔아봅시다. 찬양하라 설탕교. 오픈 직전입니다. 설탕백조 조각상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깔고. 자, 심플하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자랑하는 설탕교 거의 다 완성 직전입니다. 아,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종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있어야 되죠. 설탕의 가호로 우리를 지켜주실 축복받은 천사 설탕님의 은혜를 받들겠습니다. 설탕 거의 뭐 미니언급의 커요함을 자랑하는 설탕 노움들. 그렇지. 자, 너는 목사다. 설탕 목사로 가자. 노움들 채워가지고 이 땅에 설탕교가 등장했다는 점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자들이 아주 아주 넘쳐 흐르는구만. 됐다. 아, 시작하자마자 대호황인 설탕교, 설탕교 목사 설탕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가 학수고대하던 설탕교 오픈합니다. 오, 설탕교가 오픈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곳곳에서 찾아오고 있는 쿠키들. 아까부터 그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만물의 근원이며 그의 달달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전달해주는 만능의 물질이로다. 설탕복음 1장 1절. 모두 모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설탕 설탕 설탕. 자, 오늘의 설탕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띠. 저희 지금 휴지맛 쿠키의 최고 전력 에스프레소 맛 쿠키인데요, 에스프레소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자식 안 되겠어요. 설탕에 커피를 타서 설탕의 위대함을 몸소 느끼게 해줘야겠습니다. 당신에게 설탕의 축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설탕교 창설 성공했고요. 일단은 시작은 요 정도 범위에서 시작하겠지만, 앞으로 이 설탕교가 지배하는 세상 점점 확장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설탕을 찬양하라!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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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